네, 오늘은 대체수의학에 대해서 개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의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병에 대한 생각을 한번 짚고 들어가야 돼요. 항상 대체수의학이나 대체의학을 접근을 할 때는 병이 뭘까요? 몸에 이상이 생긴 거? 우리 몸은 늘 이상이 생길 수 있어요. 외부에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세균 덩어리잖아요. 온 세상은 항상 들어온다고요. 음식물을 통해서 숨을 쉴 때, 상처가 나니 상처 부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무균세계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진화해 왔어요, 걔네들을. 그렇다면 병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병적 상태, 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예를 들면 한반에 독감이 돌았어요. 어떤 아이들은 기침을 하고 열이 나고 어떤 아이들은 멀쩡해요. 그럼 멀쩡한 애들은 병에 안 걸린 걸까요? 지나갔나? 걔네들도 바이러스에 걸린 거예요. 무증상. 아니, 증상이 없는 거예요. 증상이 없으면 우리는 병이 없다라고 그러고 증상이 있으면 병 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둘다 감염 상태예요. 몸에서는 그 감염에 대해서 처리를 싸우고 있어요. 어떤 애는 증상이 안 나타나, 어떤 애는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 안 나타나면 안 가. 병적 상태라는 게 도대체 뭐죠?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병에 걸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보면은 병에 걸렸다라는 표현은 되게 부정확한 표현이에요. 증상이 나타나면 병에 걸려. 어차피 똑같은 상태인데, 몸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떤 애는 열이 안 나고, 기침도 안 나고, 어떤 애는 열막 팔팔 끓고 기침 나고. 둘다 몸에서 싸우고 있으면, 둘다 병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한 애는 증상이 나타난 거고, 한 애는 증상이 안 나타난 것뿐이에요. 둘다 병에 걸린 거예요, 사실은. 근데 병원에 가서, 왜, 해열제와 항생제를 처방을 받아가지고 먹여요. 그거 왜 먹여요? 지금 당장 아프지 말라고? 그 증상을 억누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증상이 안 나타난 애랑 같은 상태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병의 치료라고 착각에 빠져요. 그게 병의 치료인가요? 증상 억제하는 거죠. 피부가 찢어졌어요. 약을 먹으면 피부가 아무나요? 안 아물어요. 왜? 이쪽 피부 절개된 면에서 서로 세포가 절개됐다라는 거 신호를 감지해서 세포막을 재생시켜야 돼요. 실을 만들어가지고 연결을 해서 여기에 살을 다시 덮을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게 항생제가 아니에요. 해열제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수술은 잘라내는 건 의사가 할수 있지만 아무는 건내 몸이 하는 거예요. 뭐 아물지 않으면 내 몸은 낫지 않은 거죠. 상처가 계속 벌어져 있어요. 그걸 약으로 아물 수가 있나요? 못하죠. 레오가 다른 개한테 스크래치나 물려가지고 피부가 찢어졌어요. 그걸 약으로 아물게 할 수가 있어요. 못 아물게 해요. 대체 의학을 아는 사람은 약은 이걸 아무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지나면 아물 거야라고 편안하게 생각해요. 댄디 이제 걱정되는 거는 평가할 때는 얘가 외부에서 균이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 균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해요. 근데 현대의학에서는 그런 판단을 안 해요. 그걸 위험성 평가라고 그러거든요. 항생제를 무조건 투여해요. 위험 자체를. 예, 감염 안 됐어도 항생제를 투여해요. 맞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신중해요. 투여할까 말까 항생제 투여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해요. 그래서 지켜볼까 그래요. 왜 지켜봐가지고 염증이 생기면 그때 투여해도 돼요. 왜? 근데 염증 생기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또 대체 의학적 측면에서 보면 여기 균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몸에서 싸워야 면역세포가 싸워야 돼. 피 속에 있는 호산구, 호중구, 호염구 이런 애들이 먼저 와가지고 자폭하면서 그 균하고 같이 농계예요. 걔네들 다 껴안고 폭발해버려요. 자살 테러 하는 거예요. 그럼 병균도 터져 죽어요.
그럼 죽으면 뭐가 남아요? 시체가 남죠. 그걸 염증이라고 현대의학에서는 얘기를 해요. 고름이 시체예요. 그러면 그 고름 같은 것들을 또 청소하는 세포가 있어요. 몸에서는. 예, 매크로파지 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자기가 먹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여기를 청소를 해요. 대체의학을 공부한 사람은 그걸 지켜봐요. 얘 몸에서 이거 이 작용들이 지금 제대로 일어나고 있나 안 일어나고 있나. 안 일어나고 있으면은 얘가 그 염증을 통제 못하는 거. 염증을 통제 못한다는 거는 병균이 병력의 우위에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군이 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가 쌓여요. 점점 막 쌓여요. 그거를 관찰해요. 이게 도를 넘었나? 아니, 이 정도 염증이면 괜찮나? 이런 평가들을 해요. 그래서 대체의학이 되게 어려워요. 각 단계별로 환자의 환축의 상태를, 신체 상태를 면밀히 관찰을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관찰해요? 식욕이 떨어지는지, 열이 나는지, 물을 많이 먹는지, 이런 걸 가지고 얘가 스스로 이거 잘 다루고 있구나, 아니구나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열이 뭐 급속도로 올라가지 않으면 39도, 40도까지 안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 정도 열은 39도, 38도 괜찮아.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염증이 이렇게 심하지 않구나. 이 정도면 조금 높은 거나 보통 40도 넘어가면 좀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좀 열 나도 몸에서 잘 작용하고 있구나. 몸에 열을 높여가지고 병균의 확산을 막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닉에 안 빠져요. 이런 것들 다 의학을 공부하게 되면은 적절하게 판단을 하고 각 단계별로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건지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의사들이 이런 임상을 안 해요. 임상할 기회가 없어요. 24시간 환축을 갖다 놓고서 자기 연구소에서 연구하기 전에는 그쵸, 보호자들이 와서 할 수가 없어요. 보호자들은 그냥 주사 맞고 약 먹고 타가고 가면 수의사는 끝나는 거예요. 계속 관찰을 못해요. 후를 모르지. 네. 그걸 임상이라고 그래요. 이걸 진짜 이렇게 임상을 하려면 24시간 걔를 계속 보면서 상태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 전화 걸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된다 어떻게 해야 돼 하면은 답답해요. 저도 그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지도 못하고 지금 단지 그 얘기만 듣고 어디 물 찢어졌어 이것만 듣고서 내가 뭐라고 얘기해. 얘 상태를 봐야 되는데 이게 홀리스틱의 개념이에요. 대체 수의학은 홀리스틱 수의학이라고. 홀리스틱이라는 뜻이 뭐예요? 전체라는 뜻이에요. 이게 홀리스틱 의학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전체를 다 봐요. 그 병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환자의 환축의 전체적인 상태를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판단해요. 근데 기존의 현대의학에서는 병만 봐요. 상처 났어요? 항생제 주사 맞고 항생제 먹이세요. 소염제 먹이면 돼요. 아, 꺼내면 돼요. 끝. 다들 그렇게 접근하잖아요. 맞아, 이 병만 나오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얘네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얘가 지금 제가 상처나도 그래요. 꿰매는 거는 제가 할 수 없어. 병원에 가요. 내 손으로 못 꿰매니까. 가면은 뭐 맨날 똑같아요. 항생주사 맞고 항생제 처방해줘요. 그러면 항생주사는 안 맞겠다 그래요. 그리고 약만 타와요. 약 안 먹어요. 왜? 내 몸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계속 눌러봐요. 염증이 생기는지. 염증이 생기면 되게 아파요. 여기가. 근데 염증이 잘 안 물면 전혀 안 아파요. 눌러도. 그걸 보면서 내가 약을 먹을지 안 먹을지 내가 판단해요. 내 몸에서 일단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자꾸 기회를 주냐면은 진짜 심한 감염에 걸렸을 때 내 몸이 스파링 연습이 돼 있지 않으면은 대처를 제대로 못해요. 맨날 피부병 조금만 있어도 막 양 뛰어났던 애들은 스스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능력들이 안 돼요. 맨날 겨울에는 옷 입히고 다니고 실내 따뜻한 데만 있고 여름에는 에어컨 밑에만 놔두면은 얘네들이 온도 적응력이 떨어져요. 요만큼 범위밖에 안 돼요. 이만큼이 돼야 되는데. 저 이번 겨울에 난방 한 번도 안 됐어. 그러면은 나중에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열이 막 올라요. 열이 오르면 열 낮추는 적당히 체크해가지고 열 낮추는 호르몬을 분비를 해야 되는데 못해요.
바이러스 걸리면은 이만큼 안 예, 이만큼이 안 해봤으니까 예. 여름에 해열제 계속 투여해야 돼요. 걔한테 여기에 익숙하니까 예, 예. 그러네. 그래서 일부러 난방 한 번도 안 되지. 그래서 저부터 까먹었어. 인터럽션 들어가지고 아. 아 그래서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보통 2주만 지나면 항체를 막 만들어내거든요. 면역 시스템에서 항체가가 극도로 치솟아요. 약을 지금 아, 측정이 안 될 정도 불가할 정도로 높아지는데 그 2주 동안에 아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요. 막 열 오르고 밥 식욕 떨어지고 자 열이 오르고 오는 능력을 내가 개를 평상시 이만큼 키워놨어요. 이만큼이 아니라 넓혀놨으면 충분히 스스로 버텨내요. 두 번째 그 에너지 병에 걸리면 식욕이 떨어져요. 그쪽 에너지를 치유 쪽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그런 작용이 나타나요. 식욕이 떨어지 식욕 호르몬 식욕 억제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래야 치유에 또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근데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기력이 점점 떨어져 에너지가 신체 에너지가 떨어진다 그러면 신체 에너지를 뽑았어야 돼요. 어디서 뽑았어요? 맨 처음에 지방을 분해시켜요. 몸 안에 있는 근데 지방을 다 썼어요. 그 다음에는 단백질을 써요. 그래서 근력도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2주만 안 먹고 물만 마셔도 버틸 수만 있다면은 이 개는 살아나요. 근데 그 연습을 안 시켜요. 그 연습이 뭐예요? 단식이에요. 단식하는 날은 몸에 있던 지방을 빼서 쓴단 말이죠. 그리고 막 단식하는 날 또 심하게 놀려요. 운동시키고. 그리고 여기는 에너지를 빼서 써요. 그리고 다시 밥을 먹으면 다시 저장을 해요. 축적하고 빼쓰고 축적하고 빼쓰는 게 잘 돼 있는 애들은 2주 동안 버텨요. 근데 맨날 쌓이기만 한 애들은 못 뺐어요. 못 버티는 거예요. 2주를. 여러분들 2주 동안 물만 먹고 충분히 살아남아요. 근데 걔네들은 수액을 공급을 해줘도 2주 동안 못 버텨요. 그게 질병 저항력이 낮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결국은 우리 개들을 우리가 죽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백신 맞고 열 나고 힘들면은 항생제 먹으라고 가이드라인 나왔어요. 아니면은 타이레놀 먹으라고. 타이레놀. 왜 항생제 먹지 않죠? 열 나고 아픈데. 타이레놀은 뭐예요? 소염 진통제예요. 항생제는. 네.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고 그다음에 항생제를 많이 먹으면 면역이 억제돼요. 면역이 억제되는데 백신을 맞았는데 면역 작용을 억제시키면 항체가 생성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니까 항생제를 먹지 말라고 그랬다. 타이레놀 먹으라 했던 거예요. 소염 진통제니까 진통만 잡고 잡으려고. 근데 평상시에 항생제를 계속 애들한테 두드려 넣었어요. 면역이 그럼 억제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병 있다고 병원에 자주 다니는 애는 그래서 점점 약해져요. 자기 스스로 병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약의 힘을 빌려서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도 다행히 단지는 피부 관련해서 약을 먹어본 적은 없긴 해요. 예. 그래서 병원에 자주 가면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학을 의학에 무지하기 때문에 의학을 맹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렇게 미신에 매달리는 사람들 보면은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과학자들은 미신에 안 매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의학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의학을 맹신하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병원에 데려가야 돼. 안 데려가면 학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다시 대체 얘기라는 것을 들어가 대체 수의학에 들어갑시다. 대체 수의학은 이렇게 각 생명의 개체들이 진화 과정에서 병균과 싸워서 이긴 애들이 살아남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정도 감염이야 뭐. 이 정도 감염을 견뎌낼 애라면은 질병 저항력이 낮기 때문에 다른 질병에 감염돼서 죽는 위험성이 높다라는 것. 지금 살리면 뭐해? 다음 병균에 감염되면 그냥 죽어버릴 텐데. 그래서 걱정을 안 해요. 산책 가다가 파보 걸린 애들 똥 냄새 오줌 냄새 맡고 감염돼요. 그런 애는 감염돼서 죽는 거예요.
어차피 이 정도 염증도 못 이기는 애라면은 질병적인 능력이 낮은 애라면은 그래서 태어내요. 보호자들은 의학 지식이 없으니까 대체의학이라는 의학을 공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의학도 현대의학만 공부하지 질병만 가지고 있는 홀리스틱 의학을 공부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패닉에 빠지게 되고 백신이 뭔지도 모르고 그게 몸속에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맞으면 좋다라는 주사 맞으면 좋은 거 아니야. 할아버지 할머니도 맨날 병원 가잖아요.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고 감기 들어도 병원 가고 그렇게 늘 사시잖아요. 약에 의존해가지고. 그런 분들 나중에 보세요. 운동을 하지 차라리 그 시간에 근육 키우고 그러면 나중에 구부정하게 이거 안 짚고 다니셔도 된다고요.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실 수 있는데 저희 할아버지 아직도 헬스장 다녀요. 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육을 키우는 거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이 건강을 지켜주지 못하는데 이렇게 무지하신 분들은 약을 먹으면 건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증상만 억제하는 건데 실제로 자기 몸이 이겨내지 않으면은 약이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스스로 나아야지 진짜 낫는 거예요. 약은 증상만 잡아주기 때문에 아픈 것만 잡아주기 때문에 그 몸에서 그럼 왜 아픈 신호를 내보낼까요?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분 쉬라고. 근데 진통제 먹고서 일해요. 어쩔 수 없어. 근데 낫다고 생각해요. 진통제 먹고 아 나았어. 두통인데 진통제를 먹고 아 두통 나았어. 쉬어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예, 예. 근데 사회에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니까 하는 거예요. 예. 그치? 그래서 내가 늙을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미래의 건강을 지금 저당 잡히고 돈을 버는 거라고. 직장인들한테. 미래 병원비 버는 게. 예. 그래서 열심히 일하지 말라고.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말라고 그래요. 당신 몸 건강 망쳐가면서 그렇게 해서 돈 벌면 뭐 할 거예요. 앞으로 병원비로 다 들어가는데 당신의 삶의 질은 더 낮아지는데 병원에서 사느라고 돈은 돈대로 쓰고 그 시간에 운동하라고 그러죠. 나쁜 거 먹지 말고 나쁜 거는 맛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나쁜 거는 맛있는 거는 무조건 나쁜 거예요. 아 걔들은 고기만 먹어서 부럽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는 그런 맛을 내기 위해서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가요. MSG. 그게 몸에 쌓이고 배출해야 되니까 간과 신장에 무리를 주고 어떤 건 배출도 안 돼요. 몸에 계속 쌓여요. 우리가 햄에 들어가는 붉은색 색소 그 내기 위한 발색제 그런 것들은 1급 발암물질로 그래서 내가 삶으면 그 물에 잘 녹아요. 그 색깔이 확 거미추티해지잖아요. 색소가 다 빠진 거예요. 맞아요. 햄이 약간 창백해지던데. 네. 그래서 내가 삶아서 쓰라고 얘기를 하는 맞아요. 거예요. 그건 몸에 축적돼요. 그럼 돼지고기는 더 좋은가요? 더 좋죠. 자연에 가까울수록 더 좋은 거예요. 가공식품이 나쁜 거예요. 사료는 가공식품이에요. 기름에 튀기잖아요. 하이프로세스드 푸드라고 그래요. 그걸 걔들한테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거 이제 사료회사도 알았어. 그럼 공표를 해야죠. 공표 안 하고 오븐에 구운 새로운 사료가 나왔습니다. 신제품입니다. 곡물 그레인프리입니다. 그 전에 그러면 그레인프리 아니었던 것들은 기름에 튀겼던 사료들은 도대체 뭐야? 니들 회사에서 그거 만들었었잖아. 지금 와서 그것보다 이게 더 좋다고? 아이러니하죠. 사람들은 내 사료는 좋다고 그래가지고 믿고서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런 사료를 먹여야 된다고 영양학적으로 완벽하다고 무지해서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가공식품 먹어요. 요리에 먹 진짜 로우푸드로 요리에 먹는 경우가 없어요. 다 밀키트 뭐 이상하게 이미 만들어진 거 거기에 성분들 제대로 보시는 분들 없어요. 뭐가 들어갔는데 식용 황색 색소 몇 도 다 이상한 합성 함료, 향료들 집어넣고 그게 맛있어. 거기에 길들여져가지고 진짜 로우푸드를 먹는 경우가 없어요. 김치, 치즈, 버터 이거 다 진짜 식품이거든요. 발효식품들이 우유, 고기 아무것도 안 넣었잖아요. 야채, 샐러드
아무것도 안 넣잖아요. 올리브유 그냥 올리브 짱 압축해서 냉 압축해서 짠 거잖아요. 콩기름은 콩을 확 처리해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빼는 거예요. 옥수수유 그렇게 해서 다 그건 프로세스드 푸드예요. 참기름 참기름은 짠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냥 볶아가지고 짠 거잖아요. 그거는 로우푸드에 가까운 거예요. 맞아요. 참기름 짜는 그거 해봤었거든요. 콩기름은 다르구나. 예. 네. 콩기름은 콩에서 기름이 나오나요? 콩 씹으면 기름이 나와요. 참깨는 씹으면 기름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콩에서는 기름을 추출해서 화학적으로 뽑아내야 돼요. 화학작용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올리브유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엑스트라 버진. 네. 코코넛 오일. 코코넛 오일. 예. 네. 그것도 자연적으로 압축해서 짜는 것들. 화학작용 첨가하지 않는 것까지 추출하지 않는. 마가리 먹지 말고. 예. 네. 그런 자연 음식들을 안 먹어요. 그 애들한테 우리가 그래서 생식을 주는 게 자연에 제일 가까운 음식이기 때문에 주는 아무런 가공도 안 했잖아요. 건강해져요. 애들이 점점 먹이면 먹일수록 비교적 생식을 일찍 시작해가지고 제가 20년 동안 생식을 하면서 네, 다 해봤어요. 뭐 야채 풀에 영양 분석해가지고 영양이 넣고 넣나 안 넣나 똑같아요. 그냥 마음의 위안이에요. 저도 약간 마음의 위안. 네, 그럴 필요 없어요. 20년 동안 했어요 제가 진짜로. 전번에 생식 처음 공부한 거 블로그에 얼굴표지 찾아봤더니 20년 전 글이더라고요. 번역해가지고 올려놓은 게. 아기 때부터 녹연돼서 죽을 때까지 보시면. 예. 네. 뭐 제게들 가지고서. 아 어렸을 때부터. 예. 네, 어렸을 때부터. 예. 네. 저희 개들은 다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 이제 40일. 50일 정도 되면은 이유식을 이제 소고기 가른 거 가른 고기에다가 칼슘제 넣고 노란 계란 노란자를 넣어서 줬었어요. 항상 그렇게 먹였어요. 나이 들어서 나이 들어서는 이제 지금 먹이는 거죠. 뼈하고 같이 가른 고기를 먹이는 거예요. 가른 고기. 예. 뭐 그냥 고기를 줘도 예를 들면 닭도리탕용 고기 잘라져 있는 거 있죠. 그거 주고 통젓도 다 먹어요. 근데 확실히 생식 먹이면 수명이 길긴 한가요? 그렇죠. 확실히. 예. 왜냐면 몸에 쌓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영양 밸런스가 잘 맞아요. 지금 사료의 문제점은 하이 프로세스드 푸드라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지만 얘네들이 영양소가 없으니까 영양소를 첨가를 해요. 영양제를 따로. 그게 거다가 그 개쓰레기 음식 먹고 진짜 쓰레기 콩사료를 먹고 18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장수 유전자인가? 아니요. 그거 내가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서는 판단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에요. 더 문제는 지방이 적다는 거예요. 사료는. 사료는 지방은 공기와 닿으면은 산패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은 높은데 지방 함량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방이 빨리 썩어요. 사료에서 나중에 오래되면 꿉꿉한 냄새가 나는 게 지방이 산패돼가지고 그런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물론 그것을 뭐 보존하는 방법은 올리브유를 한 스푼씩 부어줘도 돼요. 100% 지방이니까 올리브유는.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냥 생식 주면 되는. 생식에는 지방, 단백질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배합이 돼 있기 때문에 또 대체하다 보면 생식까지 어쨌든 먹는 게 가장 중요해요. 쓰레기를 먹으면은 그치. 쓰레기 몸이 되는 거고 그쵸. 건강한 프레시 푸드를 먹으면은 그 몸도 프레시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요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홀리스틱 수의학에서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혹시 질병이 있는 애들이 이미 망가진 애들은 그것들을 회복시키거나 아니면 더 상태가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식단들을 만들어요. 그 힐스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 처방식 사료랑 완전히 달라요. 저는 처방식 사료 먹고서 좋아졌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건 제한식이에요. 영양을 제한한 식단이 좋겠냐라는 거죠. 그냥 살아있는 음식을 가지고서 몸에 그 질병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은 거죠. 영양을 제한하는 것보다. 그래서
필수사의 처방식은 처방사료는 제가 극구 반대합니다. 초성으로 말해야 되나? 그리고 네, 홀리스틱 이야기라고 하는 건 이렇게 먹는 거,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이 각각의 개체가 가지고 있는 질병 저항력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질병 저항력의 수준을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외부의 모든 자기 화학작용들, 세균의 감염, 바이러스 감염, 내 몸의 호르몬 상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태, 생물로서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수준을 만드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내성이라는 게 항상성하고 되게 깊은 연관이 있어요. 커피를 안 마신 사람은 처음에 커피를 마시면은 핑 돌아요. 막 심장도 빨리 뛰고. 왜 그러냐면은 예, 그 커피의 작용이 우리 몸의 항상성을 깨뜨린 거예요. 심장에 부하를 주고. 근데 커피를 계속 마시면은 몸은 그 레벨, 커피를 마신 레벨의 몸 항상성을 높여버려요. 그래서 커피를 마셔도 이제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뭐 잠을 안 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몸이 거기에 적응해버린 거예요. 커피에 대한 항상성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오히려 커피를 안 마시면은 몸은 항상 항상성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뭔가 그 항상성이 세팅, 값이 세팅이 되는데 그게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몸에서 요구를 해요, 먹으라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불쾌감을 유도하고. 그 중독? 중독의 원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맞추려고 그래요. 마약을 안 했던 사람이 마약에 대한 레벨이 낮아 있어요. 심적 기준이. 근데 자꾸 마약을 하게 되면은 몸에서 내성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 정도까지가 항상성이 돼버려요. 마약 먹은 상태가 항상성에 맞춰져 버리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안 먹으면 이게 축 처져가지고 불쾌감, 우울감, 이런 것들이 드는 거예요. 다시 올리려고 몸에서 항상성 맞춰. 높여 하고 약을 갈구하게 만들어요. 몸이, 그게 중독의 원인이에요. 몸은 이 항상성을 세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맨날 자극적인 음식만 먹어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은 맛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맨날 가공식품을 찾는 거예요. 합성, 향이 이런 것들이, 강력한 것들이 첨가되어 있는. 예, 먹을 땐 좋죠. 근데 그것들이 병을 만드는 거죠. 내 몸을 쓰레기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돈을 지불해서 그 상태를 억누르려고 그래요. 약을 먹어가지고 초영양제 먹으면 뭐예요? 계속 맨날 쓰레기를 먹으면서 영양제 좋은 거 효과도 없어요. 운동도 안 하면서 게을러가지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좋은 영양제 먹으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내 몸을 괴롭혀야 돼요. 근육을 만들고 자극을 주고 심폐기능을 확장시키고 근력을 키우고 그게 운동이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게. 근데 귀찮아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병에 걸리고 나중에 아 돈만 있으면 돼. 좋은 약, 좋은 명의, 좋은 병원 찾아가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인간들이. 애들이 저를 운동시켜줘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홀리스틱 의학이고 병에 걸리더라도 이제 병에 걸린 원인들 뭐가 뭔지 원인을 찾고 증상을 다루는 게 아니라 아픈 거는 이건 몸이 나으려고 보내는 신호야. 잘, 나 지금 치료 중입니다 하고서 신호를 보내는 게 아픈 통증이에요. 움직이지 마세요. 쉬세요. 그러니까 개들은 동물들은 그걸 느끼면은 활동을 중지하고 굴 속에 들어가지고 날 때까지 쉬는 거예요. 낳게 되면은 네. 근데 왜 그렇게 쉬게 될까요? 다른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네. 치료하는데 밥을 왜 식욕이 왜 떨어지냐 하면은 소화시키는데 몸의 에너지의 20% 30%를 써요. 먹는 것을 소화시켜서 다시 에너지로 만드는데 원가가 20에서 30% 들어가는 거예요. 그 20, 30%를 밥을 왜 안 먹으면은 치료 쪽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자원을. 그래서 식욕 억제 호르몬이 나와요. 아프면은. 그러니까 동물들은 그것에 따라가지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굴에 들어가서 계속 잠만 자면서 쉬는 거예요. 먹을 거 전폐하고서. 그러다 살아나면은 다시 식욕이 돌아와요. 그러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항상성 레벨이 얼마 정도 되느냐. 높은 애들은 살아남아요.
낮은 애들은 죽어요. 이 허브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허브가 양약보다 좋은 점은 보통 양약도 이 허브에서 물질들 거의 50% 이상은 추출해가지고 양리 성분을 추출해가지고 약으로 만든 거예요. 챕터 1에 나온 거다. 네. 근데 양약의 문제점은 너무 순수하게 이 화학물질들만을 뽑아냈기 때문에 먹으면 바로 흡수가 돼서 효과가 확 나타나요. 그만큼 부작용도 커요. 근데 허브는 다른 성분들하고 막 섞여 쓰기 소화 흡수되려면은 천천히 오래돼요. 그러다 보니까 약효가 천천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다음 오래가고 우리가 당뇨병 걸리는 환자들한테 흰쌀밥 먹지 말라 그래요. 현미 먹으라고 그래요. 왜? 흰쌀밥은 껍질을 다 벗겨내가지고 먹으면 바로 소화가 되면서 당 수치를 확 올려요. 근데 현미는 껍질이 있어요. 천천히 흡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을 천천히 올라요. 당 수치를. 오랜 기간 동안. 그게 허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양약과 허브의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의 이 질병 저항력 레벨, 항상성 레벨이 낮은 상태에는 질병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요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병에 걸렸다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 어떤 애들은 한 반에서 그 독감에 걸렸는데 증상 안 나타난 애들은 얘는 레벨이 이만큼이라서 여기서 이렇게 증상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이 잘 통제를 하는 거예요. 증상이 안 나타나도. 이게 낮은 애들은 왔다 갔다 하면 증상이 나타나요. 밖으로 드러나가지고. 이거 레벨을 높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 항상성 레벨, 질병 저항력 레벨을. 약초나 한약 같은 경우에는 주로 몸에 이 에너지를 써요. 이것을 부스팅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써요. 직접 병을 억제하기보다는. 근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정도 레벨이고 어떤 사람은 이 정도 레벨인데 허브를 먹이면은 이 정도였던 사람이 이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 있었던 사람들이 몸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요 정도였는데 100%가 여기에요. 100%까지만 힘을 내게 해줘요. 여긴 이 레벨인 낮은 레벨에 있는 사람과 높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 계속 허브를 먹으면 약효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어떤 때는 이 허브를 먹으면 된대 그러면은 이제 오판이 막 헷갈리기 왜 먹었는데 효과가 없지? 헷갈려지는 거예요. 지금의 뭐 허브 강의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거기에 사설 강의 듣고서 자격증 땄다고 상담하고서 뭐 상담료 받는 사람들 이런 개념들이 없어요. 의학에 대한 개념들이 홀리스틱하게 대한 개념들이 무슨 병에는 무슨 약 무슨 허브 써 이런 식으로 처방해 준다고요. 뭐 그러면은 피부병 그럼 감초 써 그거 그렇게 추천해 주면 항생제 쓰라는 얘기랑 뭐가 다르죠? 감초가 왜 항염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부작용 또 뭐가 있는지. 아니 욕하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 욕시전하고 있어요. 욕배틀하고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알면서 처방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 책 한 권 읽었다고 허발리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의학을 알아야 돼요. 단순하게 어떤 병에 무슨 허브가 좋고 무슨 허브가 좋고 의미 없습니다. 그 양약 대신 그냥 허브 접근하는 거랑 똑같아요. 홀리스틱 접근법이 아니에요. 그럼 허브로만 나을 수가 있을까요?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동안 치료를 놓쳤어요. 허브 먹이느라고 병은 더 악화되고 누가 책임질 거예요? 허발리스트가 책임질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위험이 그거예요. 의학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약초학만 공부해가지고 뭐에 어떤 병에는 뭐가 좋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고 처방을 내리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해요. 최소한 의학 공부를 좀 하고 생리학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약학 따로 공부하고
그 허브 약초에 어떤 성분이 어떤 작용, 어떤 기전으로 작용을 하는지를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것까지 가르치려면 보통 몇 년 걸리거든요. 이 공부하려면은 최소 3, 4년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하게 강의 듣고서 그냥 요약 공책에다가 나름 제가 구글링을 해서 대충 그 거기서 나오는 허브 그런 거 그 안에 있는 성분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적어놨거든요. 네. 조금. 그것도 양약 그건 이제 양약적인 접근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허브누가 비과학적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한테 아니야. 너희들이 쓰는 그 약 있지. 그 약이 이 허브에 이 성분이 들어있어. 이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쓰는 거예요. 허브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근데 그래서 의학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약학 지식도 좀 있어야 되고 생리학도 알아야 되고 생물학도 해야 되고 의학도 해야 되고 병인론, 질병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 신체구조에서 다 알아야 돼요. 신장결석이 뭔지, 왜 발생하는지, 방광결석, 방광염이 왜 발생하는지 그런 거 알아요. 대사질환들이 도대체 뭔지, 메타볼리즘이 뭔지 이런 전체적인 것들 다 알아야 돼요. 그냥 예, 이걸 뭐 사설 강의 들었다고 물론 강의하시는 분의 의사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어. 홀리스틱 만약에 그 강의하시는 분이 의사 자격증도 있고 의사 의학 공부를 했고 약초학까지 공부해서 강의하는 거라 그러면 그 사람 홀리스틱 의사예요. 양약을 거부하시는 의사예요. 양약 처방을 그런 분들한테 강의를 들었다고 그러면은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지식을 쌓고 또 임상을 직접 해봐야 되거든요. 그 사람 밑에서 직접 치료하는 것들을 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거 공부해가지고 자격증 있다고 하는 거는 되게 위험해요. 근데 그게 지금 막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상담료 30만원, 10만원 뭐 이런 얘기를 나오니까 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의사도 아닌 사람들이 의학 공부를 하지도 않은 사람들 어떻게 그런 거 하나 자격증 있다고 허발리스트 자격증 사설 자격증일 거 아니에요. 그 의학 시험 보 의대에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개판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제명사 아시죠? 제명사라고 또 있거든요. 그 무슨 영양학 상담해 주는 사람인데 자기가 무슨 미국 대학을 나왔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파봤어요. 저희 방에서 근데 파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이버 수강 두 달인가 세 달인가? 그거 저도 알거든요. 제가 미국 대학 나와서 그때 한국에 코로나 때문에 들어와 있을 때 그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학점 따려고 그 외부 학교에서 사이버 강의 들었었거든요. 그건 다 사기예요. 그러니까 자격증 내세우는 사람들은 다 거의 다 사기라고 네. 보시면 돼요. 실력 없는 사람들이 자기 자격증 내세워요. 그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외국은 그럼 허벌리스트가 뭐 인증된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책에서 자꾸 허벌리스트한테 상담을 예. 그것도 그러니까 일단은 의사한테 진단의학의 도움을 받고 내가 양약을 쓸 건지 아니면 허브를 쓸 건지 그 단계에서 허벌리스트랑 상의하라는 거지 진단까지 지들이 다 내려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허발리스트도 그냥 허발리스트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임상 경험이 있는 허발리스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개들, 사람들을 가지고서 수년 동안 처방하고 결과를 보고 그리고 결과도 나았다고 됐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돼요. 몸에서 스스로 나온 건지 이 약초를 써서 나은지를 또 검증해야 돼요. 그냥 안 먹어도 그 약초 안 먹어도 대부분 나아요. 이 생명은 스스로 생물은 스스로 자기 복원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 허브 때문에 나온 건지 아닌지를 또 검증해야 돼요. 허브는 보조제에 불과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술 후에 상처가 아무는 건 내 몸이 하는 거지 몸의 회복력, 자생력 때문에 되는 거지 허브를 썼기 때문에 양약을 썼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닌데 그런 개념조차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도 그냥 약간 영양제 느낌으로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양리허브들 있어요. 약효가 있는.
제약회사에서 뽑아 쓰잖아요. 그 약. 맞아요. 근데 뭐 그러니까 성형을 단순... 만약에 한다면 그 정도까진 기대 안 하고 그냥 약간 영양제식으로 줘보고 싶어가지고 일단 처음은? 근데 왜 영양제를 내먹여야 되죠? 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제대로 낫고 있는데? 건강하라고. 아니 안에 또 영양제 안 먹어도 건강한 애들한테 왜 영양제를 주죠? 아무 의미 없는 거죠. 항상성을 높이는 거지. 네. 아 진짜 영양제 의존해요? 그러니까 유산균은 근데 유산균도 오래 못 있어. 장에서 오래 있어봤자 이틀이에요. 다 배출돼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균 근데 이제 바꿔도 저희 애들은 변화가 없거든요. 효과 없는 거죠 뭐 그러면. 아니면 건강한 상태던가. 아... 똥이 항상 그냥 똑같아요. 네, 양쪽으로 뭘 더 먹인다고 이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보조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세팅되어 있는 그 값, 질병 저항력, 항상성 요거 자체를 높여주지는 않아요. 이것이 80으로 떨어졌을 때 이거 보조제를 통해서 얘가 원래 가지고 있는 힘까지 끌어올려주는 거지 그 힘 자체를 높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을 그러니까 이해해야 돼요. 100%까지는 힘내라고 주는 근데 100%까지 지금 상태가 100%인데 매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멀쩡한데 그런 개념들이에요. 홀리스틱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전반적인 얘의 질병 저항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추구하는 거지 이런저런 뭐 먹이고 뭐 먹이고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활 개선을 하고 늘 먹는 것들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고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얘가 스스로 이겨내게 크게 이 증상이 얘의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까지 판단을 해주면 생명이 위험하면 빨리 응급실에 가야 돼요. 응급의학의 도움을 그때는 받아야 돼요. 근데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얘가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거기서 약간 이상하다 싶으면은 빨리 양약 부대를 투지할 때는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적절하게 어쩔 때는 응급의학 진단의학의 도움을 받고 응급의학의 도움을 받다가 얘가 너무 이 레벨이 낮아가지고 질병저항력 레벨이 낮아 스스로 이 질병 박테리아 바이러스 감염증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다 때는 항생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양약의 도움 무조건 양약은 나빠. 그런 것도 판단들을 되게 잘해야지 명의가 되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다고 의식지 의학 지식이 많이 알고 있다고 명의가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제 훌륭한 의사들은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해요. 최소한 환자한테 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가 처방하는 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공부하려면은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려요. 임상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쉽게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에요. 많은 책들을 읽어야 되고요. 홀리스틱 수의학에 대한 많은 책들을 읽어야 되고요. 아, 되게 오래 걸립니다. 솔직히 저도 지금 20년째 공부하고 있지만 지금도 어렵고 힘들고 새로운 사실들 계속 나오고 또 생각하게 만들고 대충 근데 방향들을 이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없어요. 홀리스틱 의학적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순간순간 매일매일 그 개를 보면서 책임을 또 오롯이 내가 다 져야 돼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예 이미 얘 3개월밖에 못 살아 이제는 하고 시한부 판정을 받고 저를 찾아왔어요. 예 하다가 살리는 경우도 많지만 3개월밖에 못 살아 사는 애를 2년 살린 적도 있어요. 2년 동안 그러지 않고 죽는 애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를 탓해요. 네가 실력이 없어서 죽인 거라고. 자기들이 평상시에 쓰레기 음식 먹이고 건강관리 잘못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재수 없어서 병에 걸린 것뿐이고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내려가지고 너한테 네가 그래서 잘한다고 대체 수약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왔으니 네가 했는데 왜 죽었어? 예, 그걸 내가 어떻게 생명을 내가 어떻게 살리고 죽여요?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물론 잘된 경우도 있어요. 되게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난 최선을 다해요. 어떤 개는 갑자기 막 눈이 막 시뻘게 지고 막 눈지가 빨갛게 되고 막 미친 듯이 긁어요. 고민이 됐었어. 왜 이러지 얘가? 알러지인가? 알러지 같은데 급성으로 나타나는 거 보니까 염증이 막 피부가 빨갛게 되는 건 내부에서 염증이 일어난 거예요. 밖에 감염이 아니라 아 그럼 면역 반응인데 이런 판단들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면역 반응인데 갑작스럽게 급작스럽게 일어나지 알러지다. 근데 왜 푸드 알러지인가? 근데 눈주위만 나타나지? 아 지금이 몇 월이야? 3월이네. 아 밖에 보니까 송화가루가 막 날라다니고 있어. 그게 눈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강렬한 반응이 일어났구나. 면역 반응 눈주위에. 이거를 허브로 안 돼요. 허브는 너무 늦어요. 아 큰일 났다. 면역 억제 시켜야 되겠다. 면역 억제 제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동생한테 투여하니까 쑥 가라앉아요. 그것도 계속 먹일 수가 없어요. 왜? 면역 억제 되다 보니까 드럭 리포트를 봤더니 임상 리포트를 그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더니 많이 사용할 경우에 걔들한테 암이 발생한다는 면역이 억제가 되니까 암세포를 못 잡아내는 거예요. 면역 억제 상태가 돼가지고 오랫동안 먹이면 50일? 70일 물론 그렇게 장기적으로 먹이지는 않지만 그걸 보고서 아 빨리 조금만 쓰고 빨리 잡은 다음에 이것을 진정시킨 다음에 허브를 투여해서 허브를 투여했어요. 에리코라이스 쓰고 튜머릭 쓰고 네. 처음 이틀 정도 요거를 권장량의 반만 먹였어요. 하나 됐어. 그 다음에 일단 급한 불을 끄고 양약으로 허브로 꾸준히 이제 관리를 하는 그래서 했더니 안 긁어요. 회복됐어요. 또 매년 봄마다 그래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처방한 것보다 훨씬 더 얘한테 부작용이 적고 몸에 충격이 적도록 내가 임상을 통해가지고 실험을 해서 세팅을 해준 거예요. 매년 집에 그 집에서는 그렇게 해요. 이젠 패닉에 안 빠져요. 얘가 또 왜 이러지 하고서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왕창 때려넣지 않아. 스테로이드를 왕창 때려넣고 면역 억제제 역할을 하거든요. 좀 더 정확하게 원인을 알았던 거죠. 현대가 그러나 이렇게 안 해요. 못 해요.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 면역 억제제를 투여할 거라고요. 근데 오로지 책임은 내가 다 져요. 이 결과에 대한 책임. 만약에 잘못되면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엄청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병원에서 두 달 동안 설사를 해가지고 약을 먹이는데 치사제 먹일 때만 잠깐 설사 안 하고 이 두 달 동안 계속 설사를 해서 왔어요. 애가 뼈만 남았어요. 흡수불량으로. 흡수가 안 되니까 설사를 해가지고 음식이. 이거 장항진 같은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근데 아이디어가 너무 신경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막 장운동이 너무 빨라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양학적으로는 뭐가 부족할까? 칼슘이 아니었을까? 칼슘이 부족하면 사람이 막 초조하고 화를 내고 교감신경 우위가 올라서요. 편안하지 못해요. 혹시 칼슘이 문제가 아니었을까? 칼슘제를 투여했어 생식에다가. 먹이자마자 바로 변이 잡혔어요. 이건 어떤 현대의학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제 경험이에요. 걔도 생식하던 애였는데 그래서 3일 만에 데려가세요. 제 변 좋아졌어요. 이렇게 처방하세요. 근데 칼슘제랑 뼈의 차이가 있나요? 없어요. 칼슘제, 그 상태에서는 칼슘제를 줘야 되는 이유는 뼈를 흡수해야 되는데 이미 흡수불량이 일어났어요. 흡수가 더 빨리 되니까 칼슘제.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설사를 어떻게 멈추지 하지? 하지가 하게가 아니라 왜 설사를 하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설사를 멈추게 하는 건 쉬워요. 지사제 집어넣으면 돼요. 투여하면 돼요. 근데 지사제 투여할 때만 그럴 거 아니에요. 원인이 안 잡혔던 거죠. 증상만 억제하는 거. 그게 현대의학적 관점이고 홀리스틱 관점에서는 혹시 칼슘 부족이 아닐까? 해보는 거예요. 그게 임상이에요. 했더니 바로 잡혀. 아, 칼슘 부족이었구나. 맞았어. 천재죠. 병원에서도 못 잡아낸 전체를 보는 거죠. 원인을 보고. 예, 그분한테는 자기계의 생명의 은인이 됐다고.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되게 많았어요. 암도 치료한지 배에 소고양이인데 배에 암이 가득 찼어요. 저한테 왔어요. 아, 병원에서 한 2, 3개월밖에 못 산대요. 어떻게 뭐 제가 살린다는 보장은 못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암에 대한 이제 대체 자료들을 막 일본에서 테스트한 게 있더라고요. 레이시 버섯으로 그걸 외국에 팔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요만한 병이 10만 원인가 조그만 병 그래서 과량 투여를 막 했어요. 그리고 한 두 달, 세 달을 식이요법 파고 허브 막 때려넣고 생식하고 세 달인가 있다가 걔가 모양이 괜찮아진 것 같아 밥도 잘 먹고 괜찮은 것 같아서 퇴원시켜서 병원에서 집찰을 했더니 어디서 수술했냐고 그랬대요. 다 사라진 거예요. 부부 쪽에 종양들이 뭐 그런 사례 있고 종양이 시기로 사라지기도 하나요? 네? 종양이 시기로 사라지 시기요? 네 시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밥 먹는 시기? 아, 아니요 제가 허브투였다 그랬잖아요. 아... 지금 항암 허브 쪽으로 계속 투여를 한 거죠. 배출이 된 건가? 없어진 몸에서 이제 스스로 면역세포들이 가가지고 그 종양세포들을 괴사시킨 거예요. 아포토시스라고 그래요. 우리 몸에서는 항상 NK세포, 내추럴 킬러세포라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순찰을 돌아요, 온몸을. NK세포? 가끔, 인간도 하루에 한 8,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겨나요, 몸에서. 암세포라는 게 뭐냐면은 유전자가 손상돼가지고 시간이 되면 죽어야 되거든요, 세포는. 안 죽는 애들이 암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을 계속 찾아나가지고 자폭, 자살 물질을 집어넣어줘요. 그 세포 안에다가. 그게 NK세포가 하는 역할인데 예. 그거를 많이 투여한 거구나. 그것들을 활성화시키는 차가버섯 활성화시키는 거기까지만 예. 그 레이시 머쉬룸 그게 차가버섯인가? 아니요. 영지? 영지버섯일 거예요. 영지버섯 좋은데. 예, 예. 그래서 영지버섯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다 그것만 넣는 게 아니라 이 친구의 그 질병 저항력, 항상성 수준을 높여버린 거죠. 뭐 식이요법이나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같이 그러니까 약만 의존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려주면서 항암 NK세포를 활성화시킨다는 허브들을 막 투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암세포는 원래 탄수화물을 원료로 얘네들이 번식을 해요. 근데 생식을 하면 탄수화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간단 말이죠. 지방하고 단백질만 들어가잖아요, 몸에. 그러면 얘네들이 먹고 사는, 암세포가 먹고 사는 에너지원이 차단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단 거 많이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암 생긴다고. 탄수화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탄수화물은 당으로 바로 바뀌니까 당 수치 확 올리면서 암세포들의 먹이가 돼요. 암을 굶겨 죽이는 방법들이 요즘 연구되고 있어요. 어쨌든 뭐 그런 원리들. 약이 한 게 아니라 식이를 바꿈으로써
그러한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홀리스틱, 총체적 접근법이에요. 전체적 접근법이에요. 이제 한 시간 다 돼가네요. 오늘은 대체수의학에 대해서, 대체의학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대체의학은 허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침술도 대체의학이고요. 그 다음에 동정요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식이요법도 거기에 들어가요. 운동요법도 대체의학에 들어가고, 카이로프랙틱, 정골요법, 뼈 맞추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대체의학에 들어가요. 요나, 맞아. 유추나, 유추나 그게 카이로프랙틱이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더라고요. 대체의학, 네. 의학을 네. 대체하는 것들이 다. 대체의학. 근데 사실은 대체의학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의학이 역사가 짧아요. 300년밖에 네. 안 됐어요. 그 전부터 있었던 의학이거든요. 양학이 기준이 되는 네. 거예요. 사실은 그 의학, 대체의학이 옛날에는 주류의학이었어요. 아, 그쵸. 예. 네, 그러다가 항생제가 나타나면서 페니실린이 발견이 되면서 효과가 너무 뛰어나고 뛰어나니까 지게 메인스트림이 된 거예요, 맞아요. 현대의학이. 나머지 다 대체라고. 예. 네. 대체의학. 근데 닥터 프렌즈 보면 그런 내용도 되게 많아요. 되게 재밌어요. 영화 알아요? 알지. 근데 안 봤어. 그래서 대체의학이라는 말. 근데 말이 좀. 말이 조금 그래요. 네, 대체. 말 자체가 alternative 비주류란 뜻이라고 비주류란 뜻이거든요. 근데 옛날에 이게 주류였었는데 현대학이 나타나기 전에는 칼잡이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칼잡이라 그래요.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대체의학을 홀리스틱 수의사들은 다 써요. 허브요법만 쓰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허발리스트이면서 아큐펑처럼 침술과 호모패티 동종요법과 그 다음에 다이어트 홈다이어트 식이요법 운동요법 다 쓰시는 엘렌 쇼웬 쇼웬 박사 한번 보세요. 되게 유명한 미국의 대체의학 수의사예요. 엘렌 쇼웬. 우리나라에는 닮은꾼 영혼이라는 책을 번역해가지고 나온 책이 있어요. 엘렌 쇼웬. 엘렌 쇼웬.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쇼웬. 쇼웬. 닮은꾼 영혼. 한국에 책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대체의학으로 동물들을 치료하면서 겪은 일들을 그 책에서 썼어요. 그분은 다 써요. 그것들을. 양약을 안 써요. 동물들 치료하는데. 근데 저도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것이 물론 효과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 원래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회복력이 떨어지는 애들은 이런 것들을 아무리 써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 것들을 평가할 수 없는 사람이 침을 놓고 허브를 쓴다 그래가지고 나는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다 봐야 돼. 대체의학은 되게 조심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민간요법이 되어버려요. 맞아. 과학적 근거도 없는, 예, 효과도 없는. 네. 까딱하다가 진짜 그 예. 아나키. 예, 그게 경계가 되게 모호해요. 그래서 의학 공부를 한 사람이 허브를 쓰는 거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학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이 허브를 쓰는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치. 의학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 침을 놓는 건 난 위험. 별로 권장하지 않아요. 의학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 동종요법을 쓰는 것도 그닥 안 그러면 단지 양약 대신 그걸로 바꾼 것 뿐이에요. 그렇게 쓰는 것들은 오늘 강의 결론은 그겁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